보통 이렇게 쓸모없는 부분들 제거할 때는 칼보다는 니퍼가 훨씬 나은데, 프라모델 전용 니퍼라든가 아니면 전기용 니퍼 같은 거, 아무튼 이만한 사이즈 작업하기 그런 걸 사용하면 되게 좋고요. 아트 나이프 같은 거, 근데 그런 거 쓰면 좀 위험해요. 손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왜냐면 하다가 툭 하고 손을 찔러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아트 나이프를 쓸 때도 항상 살짝 들어 올린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내 몸쪽으로 당겨버리면 진짜 손 다칩니다. 특히나 또 무식중에 이렇게 하다가 손 이렇게 찔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아트 나이프 쓸 때도 그냥 살짝 살짝 그냥 한 겹씩 그냥 벗긴다고 생각해야지, 이걸 훅 파고 들어가면 진짜 손 다칩니다, 이게. 살짝 파서 그냥 떠 올린다, 그 정도로만. 조금 조금씩. 자, 아무리 이렇게 조심을 해도 다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안 다치게 작업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머리를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 줄 거니까, 이제 여기는 어떻게 붙여줄 건가 해서, 보통 대부분 다 이렇게 붙일 때는 순간접착제를 많이 써요. 근데 저기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이제 볼수 있잖아요. 뭐 이런 401 록타이트 아니면 순간접착제 대략 한 2,000원 정도,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면 충분히 살수 있고요. 요즘은 그 어디서나 살수 있는 게 좋긴 한데, 그렇게 되니까 순간접착제의 단점이 뭐냐면, 어느 누구나 쓰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하면 굳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어요. 그래서 순간접착제로 붙이고 붙었나고 뜯는 순간 그냥 바로 떨어지거든요. 순간접착제도 요즘에 한 5분 정도는 기다려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런 게 나옵니다. 순간접착제 강화촉진제, 뭐 엑시아. 그러니까 순간접착제 경화제라는 녀석인데, 이거를 그냥 살짝 이 부분에 대고 그냥 칙칙 그 정도만 해줘도 돼요. 확 뿌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굉장히 몸에 안 좋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를 이제 머리 뒤쪽에 이제 붙일 건데, 원래는 구슬이 달려있었어요, 이 자리에. 근데 구슬 모양이 너무 안 예뻐서 그걸 떼버리고 이제 뒷머리 쪽에다 이렇게 붙여줄 건데요. 이거를 좀더 올릴 건지 내릴 건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얘가 이름은 아쿠아인데, 애니메이션 게임? 어디 나온지 정확히는 모르겠고, 아무튼 지금 이제 넣긴 넣어야겠는데, 아우, 얘도 산 지가 오래되니까 막 이제 머리가 빠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일단 머리 끼우고, 그다음에 얼굴을 끼워주고, 와서 앞머리랑 이제 먼저 끼워놓고요. 뒷머리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떼가지고 미리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민머리여서 심심해 보여갖고 좀 다시 이제 이 머리를, 그러니까 아쿠아는 이렇게 이제 머리 묶음머리라고 해야 하나요? 이 머리가 예쁜데 예전에 이게 너무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있어가지고 좀 심심했어요. 그리고 의자에 앉히기도 애매했고, 그래서 약간 좀더 이제 위쪽으로 올려줄까 아니면 옆으로 돌려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또 어떻게 붙일 건가? 원래는 이렇게 붙이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이 자리에 구슬이 있었어요, 여기에. 근데 구슬을 떼버렸으니까 다시 이제 머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연결할 건가 이제 그 생각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게 이제 확 들려서 보이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제거할 건지, 아니면 여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생각도 좀 해야 돼요, 이건. 근데 이렇게 붙여버리면 머리가 떠버리잖아요. 솔직히 이런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딱 대기로 한다면 이쪽도 전부 다 다듬어줘야 하고, 여기도 이제 머리를 모양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보통 이제 요거를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대부분 이제 에폭시 퍼트를 만들어가지고 머리 모양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기다 빚어서 붙여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하자니 너무 귀찮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냥 순접 떡칠을 해가지고 작업할까 지금 그런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모양이 만들어지면 여기 다시 이렇게 되니까. 순접 떡칠이 뭐냐면, 순간접착제로 이런 사이사이에다가 먼저 흘러 넣어줘요, 이렇게. 근데 요거를 굳을 때까지 기다려도 되고, 아니 순간접착 경화제 그걸로 그냥 살짝 뿌려줘도 되거든요. 이런 정도. 그럼 지가 안에서 이렇게 굳어요. 한 10초? 5초에서 10초 정도는 딱 굳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모양을 또 만들어줘. 근데 순간접착제로 이렇게 실루엣을 만드는 것도 있긴 한데, 단점이 뭐냐, 정말 안 갈립니다. 굉장히 단단해요, 이게. 순간접착제는 퍼티에 비하면 그 수축이라든가 이런 건 없지만, 단점은 정말 미친 듯이 안 갈려요. 그래서 사포를 진짜 거친 걸 써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단 그렇게 해도 지금 모양을 지금 만들어줘야 하니까 살짝살짝 뿌려서. 왜냐면 오늘 퍼티를 안 갖고 왔어요. 근데 퍼티가 없다고 해서 작업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게, 퍼티 없다고 해서 뭐 찰흙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지점토 같은 거 그런 걸로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한번 해보세요. 나만 당할 수 없으니까. 안 굳어요. 지점토 같은 거는 특히 이런 거에 잘안 굳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드는 재료지 이렇게 이제 굳혀가지고 조형하는 그런 재료는 아니더라고요. 써보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살짝 순적 코팅이 됐고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거. 안에서도 지금 경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뜨거워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만지면서 살을 조금씩 만들어가주는 게 좋아요, 이게. 이거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 손에 묻으면요, 진짜 안 떨어져요, 이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순간접착제로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사포질하기 정말 힘드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원래 이게 정석이 아니고 일종의 꼼수인데. 아무튼 조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간접착제로 어떻게 살을 만드냐 궁금하실 건데요. 순간접착제 뚜껑에 보면 우리 쓰고 나면 이 뚜껑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많이 묻잖아요. 원래 순간접착제가 그런 그뭐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 의료용? 그러니까 살이 봉합수술을 할때 이제 그럴 때 쓰는 재료로 써서 이렇게 살을 그러니까 연결해주는 그런 재료. 근데 모양도 납니다. 그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흘러내렸다고 지금 겁먹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굳히세요. 굳히고 다시 갈아버린다니까. 여기에 이제 손 묻어버리면 진짜 난리 납니다, 막. 지금 저 손에 이렇게 묻었는데, 일단 그냥 이대로 놔두는 게 나아요. 그냥 바로 굳어서 나중에 그냥 떼어낼 수 있게. 뭐, 닦아야겠다고 막, 뭐, 티슈 갖고 이렇게 더 뜨거워지고 더손 아프고 그러니까, 특히 옷 같은 데 번질 땐 정말 조심하시고. 이게 모양이 지금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 지금 흘러내려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요건 나중에 이제 모양이 너무 뭐, 그러니까 너무 뭐 모양이 이상이 됐다 그러면은 리퍼라든가 아트나이프 같은 걸 살짝 그냥 깎아내면 또 떨어지긴 떨어져요. 어차피 표면에 살짝 지가 묻은 거니까.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요 부분만 다시 이제 사포로 조심스럽게 갈아주면 됩니다. 사포 가는 거는 또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그거 가려면은 진짜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막 갈아내야 하니까 표면이 매끄러 보여야 하거든요. 그 정도까지 안 되면은 사포질을 못 한다고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일단 지금 여기가 어느 정도 모양이 만들어졌고, 약간 좀더 도톰하게 좀, 모양을 좀더 낼게요, 위에다가. 오우씨. 근데 이게, 진짜, 아찔아찔해요, 작업할 때마다. 오, 또 흘러내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내려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요대로 굳히겠습니다. 이렇게 굳히고 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갖다 대봐야죠. 어떤 위치에다 어떻게 붙일 건가. 어느 위치로 갈 건가, 이제 딱 보면서. 그러니까 저기가 이렇게 들렸을 때, 머리가 이렇게 들리니까 이거 보이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흉하지 않게 돼야 하니까. 여기도 한몸이 돼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위치할 건가, 그 생각도 좀 해놔야고요. 난도가 쉬운 것 같아도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나만 당할 수 없죠.